뭐 일배춤 아무튼 날이 갈수록 뭔가 유행어가 많이 생겨나고 있네요. 장기 장기? 장기 오케이. 자 쾌진격 고전춤. 아 그러게요. 저는 고전춤으로 딱 하면 딱 잘 맞을 것 같네요. 자 뭐야 MP가 또 없어? 뭐야 천주족 이거 왜 못 쓰지? 왜 못 써? 기아빌발 방어 뭐야 이거 두 개가 안 되네? 왜 안 되지? MP가 있어야 되나? 아니면 뭐 횟수에 제한이 있나? 뭐 아무튼 별 수 없이 마시기라도 합시다 그럼. 네 고전충 자 저렇게 술을 마시면 취하는 상태가 되죠. 자 다시 한번 써볼까? 못쓰네. 한 번 더 마실 수 있나? 있구나. 만취 본드레 만드레 쾌신격 기술 레벨업. 자 그리고 금간벽이 위층에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일단 지금 위에서 떨어졌으니까 위로는 못 가고 자 아무튼 뭐 진행을 해봅시다. 아 근데 천조족 왜 이거 못 쓰지? 진짜 횟수에 제한이 있는 건가? 자 뭘 쓸까? 자 간만에 백인일서 한번 써줍시다. 만화가 1은 돼야 쓸 수 있나요? 그럼? 오우 외격 스마슈가 은근히 MP가 좀 적네요. 그래가지고 기술을 좀 쓰다보면 MP가 금방 고갈이 되네. 자 이 방은 뭐지? 자 마시기 대폭진 이거 한번 써봐야겠다. 멸시섬 이런 거구나. 별거 아니네. 자, 사악한 사마수를 이곳에 봉인한다. 부적을 지닌 자 출입을 금한다. 아 여기서 네 개의 마수를 풀 수 있구나. 자 회복하는 곳이 있네요. 좋아. 아마 이런 게 있다는 거는 보스전이 근처에 있다는 그런 거겠죠? 아, 뭐 강력한 상대라던가? 쾌진격 장기네. 아, 맞다. 그 오늘 개기 월식이 있는 거 다들 아시나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8시 54분인가? 그때 개기 월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볼 수 있다고. 자, 맹호 스페셜. 헌의 13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뭐야.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구나. 아, 비가 와요. 그렇구나. 유령 대폭진 백인일섬 기술 레벨업. 여기는 비는 안 오네요. 그래도 서울 쪽은 비가 오나 보네요. 지금 저번부터 서울 쪽은 계속 비가 오네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뭐 아무것도 없네. 괜히 왔네. 자, 맹호 스페셜이 지금 달인기구나. 아, 전남이시구나. 해골전사 흡혈박쥐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환세치호전은 생각날 때마다 금방금방 끝나기 때문에 해봐도 재밌을 곳 아,
재밌을 그런 게임이죠. 그러게요. 항상 서울 쪽에 비 올 때 이쪽은 멀쩡하네요. 자, 이제 뭐 여기 할 거 없나? 그냥 밑으로 내려가면 되려나요? 참고로 제가 있는 곳은 지금 충남인데, 아무튼 하늘이 그냥 평범하네요. 되게 좀 춥기만 하고. 아, 그러고 보니까 오후쯤에 아까 비가 왔었던 것 같아요. 자, 다음, 뭐야, 여기서 볼까? 저기를 그럼 위에서 내려가야 되나? 이게 달인기, 장기, 오케이. 네, 네 방이네, 현재, 지금까지는. 저게 신기가 되면 7방이 된다고 그랬죠. 빨리 신기를 만들고 싶다. 자, 일단 지하 유적 4층이네요. 문에 뭔가 쓰여져 있다. 출구 전용, 이쪽으로는 출입 금지. 아, 못 가는구나. 뭐야, 이쪽으로는 들어갈 수 없잖아. 아. 네, 그렇죠. 아, 6방. 제일 처음에 그 오프닝에 뜨는 게 신기 그 저거구나. 맹호 스페셜. 자, 천조족. 아, MP가 1이라도 있어야 쓸 수 있나 보네. 네, 요즘 좀 뭔가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날씨가 좀 화창한 날이 뭐 있긴 한데, 아무튼 하루하루 날씨가 다르네요. 어느 날은 춥고, 막 어느 날은 비 오고, 어느 날은 막 덥고. 자, 일단 회복부터. 아이, 이런. 회복하고 위층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떨어지도록 합시다. 아까 그곳에서. 자, 마무리. 그럼 여기 층에는 뭐 아무것도 없는 건가? 그냥 이 석상 하나 있고, 석판 하나 있고. 자, 올라갑시다. 턱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뭐야?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야야야야. 이곳은 아차 실수하면 그냥 떨어지고 말겠군. 그러게요. 정말이지, 무슨 장치를 이따위로 해놨죠? 누구에게 말하는 거야? 이 유적을 만든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함정이든 트랩이든 기왕 만들려면 제대로나 만들지. 이봐, 함정이나 트랩이나 똑같은 말이잖아. 시끄러워요. 당신에게 간섭을 받는 건 정말이지 너무너무 싫어. 그렇게까지 싫어하니까 덩달아서 나까지 싫어지는데. 자, 아무튼 위층으로 떨어졌죠. 여긴 뭐고 저긴 뭐지? 자, 일단 위에부터 가볼게요. 갈 때는 즐겁지만 돌아오긴 두렵다. 아, 여기가 아까 거긴가 보다.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가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자, 뭔가 여기서부터 이제 좀 길이 복잡한 것 같은데? 자, 길이 여기서 그 네 개의 부적을 다 써서 네 명의 괴물들이랑 싸워야 되던가? 근데 제가 지금 일단 그 대충 지금 수준에 여기 가능한지 모르는 상태로 여기를 왔는데, 될라나 모르겠네요. 네, 여기서 아마 봉인을 풀었었던 것 같아요. 여긴 뭐고 저긴 뭐지? 올라가면 떨어질 것 같은데? 가도 되나? 아, 신전을 다 깨면은 뒤에서 편할 듯. 그렇군요. 한 방에 안 죽네. 저 유령은 뭐지? 데미지가 왜 이렇게 안 들어가?
8, 오케이. 저희 떨어지면 다시 올라올 수 있나? 어, 기술 레벨업. 어, 쾌진격 이제 신기인가, 그럼? 달인기네. 아, 다른 곳으로 이동이 돼요. 네, 그러게요. 방어력이 높네요. 어, 아. 이거 뭐야? 휴지 조각, 진봉 포코. 이건 뭐지? 아무튼 포코라는 마수가 여기에 봉인되었던 모양이네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봉인을 풀었다는 이야기인데. 어, 저는 아니요. 어허, 그런 것쯤은 알고 있네. 하지만 그렇게 정색을 하니 아무래도 자네가 범인처럼 보이는데. 이런 덩비였군. 도대체 누가 열었을까요? 23323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네. 네 개 중에 하나는 풀려있네요. 그러면 부적이 네 개인 필요가 없나? 타워의 MP가 진짜 빨리 다네요, 되게. 자, 천조적으로 MP를 좀 채워주고. 근데 열화폭염권 너무 약하다. 아, 차라리 이게 낫네, 선열각. 쾌진격. 아, 그러고 보니까 골드를 500씩 주네? 돈 되게 많이 주네? 자, 일단 올라가는 곳은 아닌 것 같고. 근위취함. 어, 휙 날아감? 저건 무슨 효과지? 턴을 못 오게 하는 뭐 그런 효과인가? 자, 기술 레벨업. 신기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어, 근위취함. 어, 아이, 확인 안 했네. 자, 옆에, 저 문이 보이는데. 어, 못 가네. 아, 인카운트가 좀 자주 일어나네요, 되게. 달인기네. 달인기, 오케이. 파이팅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즐거운 주말 저녁이네요. 다들 아마 무한도전과 함께 재밌게 보내고 계시겠죠? 이래서 토요일 저녁 방송은 제 방송 시간이 무한도전이랑 겹치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 제일 적더라고요. 자, 만화를 또 다 썼네. 꼬챙이 끼기. 어, 기술 레벨업. 자, 맹호 스페셜이 이제 신기가 된 것 같아요. 와, 진짜 많이 때린다. 아마 이제 이거는 제일 마지막까지도 계속해서 사용을 할 그런 기술이 되겠죠. 여기 층에도 뭐 석상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아, 막힌 길이네. 어, 뭐야. 아. 자, 내려가기 전에. 일단은. 호, 아니. 맹호의 울부짖음. 꼬챙이 깨기. 자, 여기서. 아이고. 다른 곳으로 가기 전에 MP랑 뭐 HP 좀 다 회복을 좀 어느 정도 해주고 들어갑시다. 아마 싸울 것 같으니까. 자, 아이템. 린샹. 마법의 물약. 아, 50 정도 차네, 이게. 근데 몇 개 있는지는 볼 수 없나, 이거? 그리고 HP, MP, 이거를 스마슈. 어, 이거 되게 많이 차네? 그리고 자, 이렇게 써주고. 자, 이쯤이면 되겠죠? 갑시다, 이제. 어머, 부적이 붙어있어요. 상자에 붙은 영부 완봉 업구. 아무래도 이 상자 안에 마술을 봉인해뒀나봐요. 그러면 열지 않는 편이 낫겠군.
열어본다. 뭐라? 안 열리잖아. 혹시 봉인의 힘이? 정말 열어볼 셈이에요? 별로 기분이 내키진 않는데? 아, 안 싸워요? 그래도 열겠다면 영부의 힘을 약화시키는 부적이. 이 부적을 말하는 건가? 정말 괜찮을까요? 린샹은 부적을 받아들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목소리. 나는 없고 이제 난 해방이다. 야단났어요. 마수의 봉인이 풀렸어요. 아, 그러네. 안 싸우네. 에이, 괜히 MP 채웠네. 이런, 사라져버렸군. 이거 정말 큰일 났다. 네, 한 번 더 체크. 오케이. 러스티드 하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상자 안에 뭔가 남아있는데. 어쩐지 사악한 기운이. 나찰의 흉인을 발견했다. 이건 스마슈에게 장비시켜주면 잘 어울리겠는데. 자, 나찰템이 아마 장착을 하면은 못 빼던가? 뭔가 뭐야? 웬 상자? 마수석. 자, 한번 설명을 잠깐 볼라 그랬는데 전투가 걸렸네요. 이제 다른 거 올려줘야겠다. 폭전축. 회진격 지금 다린기네? 아, 경험치가 반감. 그렇구나. 그럼 장비에다 뺄 순 있나요? 자, 린샹 레벨업. 자, 한번 봅시다. 스마슈. 아, 뺄 순 있나 보네. 획득하는 경험치가 반감. 어우, 데미지가 엄청나네, 근데. 일단 뭐 레벨 올리는데 안 좋으니까 나중에 낍시다. 그냥 그럼 보스전에서만 끼고 그냥 돌아갈 때는 빼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라나요? 신기 다 올렸고. 선열각. 스마슈는 진짜 기술이 너무 없단 말이지. 아, 그냥 획득만. 장착은 하지 말고. 오케이,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슬라임은 모든 게임에 다 등장을 하는 것 같은데, 슬라임이 제일 처음에 등장했던, 그러니까 시초가 됐던 그런 게임이 뭘까요? 뭐야, 여기 왜 못 가? 여기 왜 못 가지? 아, 득회인가? 그런가? 기술 레벨업? 이제 쾌진격도 신기가 됐네요. 자, 쾌진격도 이제 신기. 근데 신기가 돼도 딱히 뭐 변하는 게 없네? 설의 마법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아무튼 저긴 지금 못 가는 것 같은데, 그럼 어디로 가야 되지? 자, 일단, 한 개 풀었고, 두 개를 더 찾아야 되는데, 미스. 아, 벽의 그림자.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자, 올라가 봅시다. 백인일성 오랜만에. 왠지 진짜 스마슈가 딜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보기에. 하늘탑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케이. 그러고 보니까 린샹이 HP가 낮구나. 뭐야. 아, 이렇게 오는 거야? 자, 아까랑 똑같은 곳이죠?
자, 뗍시다 이것도. 여기서는 자, 얘는 누구지? 네, 그러게요. 되게 낮네요, HP가. 그리고 자, 나찰의 도복. 이건 아타오 거라고 하네요. 성지순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그러네요. 대신에 MP가 높구나. 자, 마수석. 아, 수경. 수경이 어떤 효과였죠? 뭐하는 거였더라? 일단 천주류 수경. 아, 방어력 상승. 그러네요. 속성 공격을 방어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스킬이네요. 왠지 열화포경권을 물한테 쓰면 잘 아니 안 될라나? 바위 벼락. 벼락한테 써볼까? 아, 그러네. 뇌속성에다 불속성을 쓰면은 데미지가 높구나. 아, 속성 데미지를 빵 받는군요. 완전 방어. 그러니까 절대 방어 같은 그런 거군요. 오케이, 마무리. 이 유적에서 은근히 플레이타임 많이 먹네요, 되게. 자, 저쪽 문은 어떻게 가는 걸까? 와, 린샹도 데미지가 세다. 이 적들이 데미지가 낮은 건지 모르겠는데. 가이스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데미지가 아니고 수준이 뭔가 이 적들이 낮은 건지 린샹이 센 건지. 폭전축. 근데 경험치 되게 안 오른다, 여기. 일식 오르네요, 일식. 계속. 자, 저기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지? 자, 맹호의 울부짖음, 꼬챙이, 백인 일섬. 아프리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렇게. 오케이. 자, 여기가 세 번째죠? 자, 대충 넘깁시다. 아까 다 봤으니까. 똑같은 말 하네요. 자, 여기는 어떻게 생긴 녀석이 나오려나. 용이네. 나는 사악한 용. 자, 여기서는 이번에는 린샹의 아이템이 나오겠죠? 센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도주. 아, 그러네. 데몬 드레스. 생각해보니까 그냥 도주하면 되겠구나. 아, 근데 또 그러면은 기술. 아이고. 기술 레벨을 또 올려줘야 되니까 도주하기는 조금 아깝네요. 근데 또 기술 레벨이 딱히 올릴게. 스마슈는 전부 다 신기를 만들어. 아, 상자. 아, 이런. 감사합니다. 아우, 가끔 이렇게 오락가락해요, 제가. 아무튼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왜 맹호의 울부짖음을 쓰고 있었지? 자, 폭전축. 상자를. 아, 저런 걸 깜빡하다니. 자, 마수석. 이렇게 마수석을 세 개를 얻었네요, 일단은. 폭전축은 필살기? 아, 둘 다 필살기구나. 하나도 안 올랐네. 여기서는 근데 뭔가 좀
크게 중간 보스라던가? 뭐 아무튼 좀 큰 전투를 하나쯤은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전투가 없네요. 그런 게 마수랑 싸울 줄 알았는데 제가 워낙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 이런 건 그냥 도망가는 게 낫겠다. 자 도주 러블리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긴 뭐고 아까 저긴 뭐지? 여기는 뭐고 아 여기가 나가는 곳이구나. 그럼 여기로 가야되네. 어? 이거 다 열면 되나? 이거 뭔가 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그냥 대충 열면 되나요? 왠지 이렇게 보물상자 많으면은 열어선 안 되거나 뭐 순서를 맞춰서 열어야 되거나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 양신갑옷 아 다 열어도 돼요? 철편갑옷 스마슈 표범의 발톱 와 장비가 되게 많이 나오네요. 배틀드레스 두루마리 황금돼지의 전설? 별 쓸모도 없는 거잖아. 기술서적인 줄 알았는데 치 쓸모없는 거잖아. 일전에 피에로 책이 생각나잖아. 피에로? 아니야 혼잣말 소리야. 그러나 아니 그나저나 이걸로 뭘 하지? 어쨌든 쓸모가 있을 테지. 모르니까 갖고 나가자. 아 쓸모 있을지 모르니까 갖고 나가자. 그레이트 소드 뭐야 아프사 함정이다. 아 도주하면 그만이네. 어라 텅 비었잖아. 휴지 조각이 들어있어요. 뭐야 휴지 조각 이 상자에 들어있던 마수석은 귀중한 아이템이라서 내가 갖겠습니다. 이해해주세요 패톰. 패톰? 그 녀석 이곳에 왔었나? 이 패톰이란 사람은 스마슈 일행과 함께 모험을 한 적이 있던 마술사이다. 친절한 설명. 이 녀석 오랫동안 못 만났는데 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글쎄 그까지 녀석 난 모르네. 아니 왜 화를 내세요 아저씨? 화내는 게 아니래도 나쁜 놈 내 천골들을. 자 패톰은 제일 초반에 아타오한테 술값을 다 내게 했던 그런 녀석이죠. 천골드를 손해를 봤던 그 이벤트의 주인공. 약초, 해독초, 리프레쉬 워터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일단은 마을 가면은 리프레쉬 워터나 좀 사줄까? 그렇죠. 술을 잘 드시는 그분. 저도 술을 참 좋아하는데 아무튼 자몽칠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여기는 올라와도 아무 일이 없구나. 오케이 자 이제 밑에서 할 거 다 했으니까 다 한 거 맞죠? 아무튼 다 한 거 같으니까 올라갑시다 이제 슬슬. 근데 여기가 어디지? 자 아마 여기서 회복하는 곳이 있었고 오케이 기록도 하고 그리고 올라가면 끝인 것 같은데 오케이 자 올라가 봅시다. 뭐야 뭐야 아직 안 얻은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여긴 밖인가? 어라? 방금 올라왔던 계단이 안 보이네. 여긴 숨겨진 계단이었나봐요. 이제 여기로 다닐 수 있겠네. 잠시 내려가 볼게요. 아이템 하나 안 먹은 것 같은데
아까 벽 중에 그 부술 수 있는 벽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를 그냥 지나온 것 같아가지고. 어디였지 근데? 아 왼쪽 문. 아 맞다 맞다, 그것도 안 갔네. 그러고 보니까 그 숙면제인가? 그것도 안 먹었고. 어? 여긴 또 뭐야? 여기 길 되게 많다. 저거 왠지 보스빌인데? 응? 적? No, 오해하지 말라고. 난 전혀 싸우고 싶지 않다고. 여기 인노님, 구조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별스런 해골도 다 보겠네. 네가 내는 문제를 맞추면 굉장한 선물을 줄 테다. 어때, 한번 도전해보지 않을래? 오호, 정말 재밌네. 역시 희한한 해골이야. 감사합니다. 도전한다. 여기 6개의 돌이 있습니다. 5개는 무게가 같지만 단 한 개만 무게가 다른 돌이 섞여 있습니다. 가벼운지 무거운지는 모릅니다. 아, 지금 가져다 줘도 기술을 못 배워요? 그치만 여기 온 김에 하는 건 괜찮죠, 근데? 자, 여기 저울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 번만 사용해서 무게가 다른 돌을 맞춰보세요. 아, 거기도 비가 많이 오나 보네요? 뭐야, 간단한 문제자? 이렇게 손에 들고 비교하면. 이런, 잘 모르겠네? 모두 똑같은 무게 아니야? 무게가 같다면 문제를 안 냈겠지. 오, 상당히 고전적인 퍼즐인데. 아, 지금 배울 수 있어요? 그렇구나. 딸기잼 백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는 아까 치킨 시켜 먹으려다가 동네 치킨집이 문을 닫아... 아니 오늘 임시 휴업일이길래 다른 걸 시켜 먹었네요. 상당히 쉬운 문제로군요.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겠죠? 행복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첫 번째 계량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돌을 어떻게 할까요? 자, 오른쪽에 올려놓는다. 두 번째 돌도 오른쪽. 세 번째 돌도 오른쪽. 어, 아, 아니다, 아니다. 두 개씩만 올려놔야 되려나? 아,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안 가르쳐줬으니까 두 개씩만 올렸어야 좋았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지금 제가 하는 방법은 그게 무거운 건지 가벼운 건지를 알았을 때 이렇게 세 개, 세 개씩 올리고 그걸 또 분배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생각을 해보니까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안 가르쳐줬으니까 두 개씩 올렸어야 좋았을 텐데. 아, 이거 좀 실수했네요. 취소하는 건 없나? 아, 참. 이런. 별 수 없지. 그냥 일단 한 번은 날리는 셈 쳐야겠네. 왼쪽으로 올려놓는다. 뭐 이렇게 해도 대충 할 수는 있겠죠. 뭐 좀 머리를 굴리면. 어, 뭐야? 뭐야? 아, 방금 뭐라고 나왔죠? 저 못 봤네요? 아, 이거 계량 결과가 방금 어떻게 됐는지 못 봤네? 그냥 생각 없이 누르다가, 아, 왼쪽으로, 아, 감사합니다. 왼쪽으로 기울었네. 그럼 왼쪽에 있던 세 개가, 그러니까 1, 2, 3번이 무겁다는 거겠죠? 그럼 이제, 대충 무겁다는 전제하에 1번이랑 2번을 올려놓고 비교를 해봅시다. 1번을 오른쪽, 그리고 2번을 왼쪽, 그리고 3번을 올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자, 비교를 해봅시다. 아, 틀리고 깨면은 팬텀 크로우. 자, 올려놓지 않는다. 6번째 돌도 올려놓지 않는다. 자, 저울이 오른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러면 1번, 3번 돌이 똑같은 거고 2번 돌이 무거운 거네요. 자, 뭐 2번 돌이 제일 무거운 돌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뭐 나머지는 그냥 대충 하면 되겠죠? JK2428님 리하이어. 자, 올려놓지 않는다. 혹시 모르니까
자, 네 번째 돌과 다섯 번째 돌도 계량을 한번 해봅시다. 뭐 결과는 뻔하겠지만. 자, 여섯 번째 돌 올라오지 않는다. 오케이. 자, 정답은 2번이죠. 정답입니다. 쉬웠었나요? 허허허, 이런 문제쯤이야. 식은 죽 먹기지.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건 약속한 선물입니다. 오, 팬텀 크로우. 어머나, 정말 좋은 물건이네. 고맙게도 누가 이런 걸. 린샹의 아이템인가 보네요. 인법 분신술. 이건 스마슈 거네. 오, 인법이라. 이거 배워두면 멋있겠는걸? 후후, 자, 이로써 나도 다시 한번 파워업 할 수 있겠구나. 자, 핏살기 습득. 헝헝헝, 유감이로군요. 그 나루토에서 많이 나오던 그 대사네요. 어, 특급줄을 장착을 안 하고 있었구나. 나차례 도복은 끼면 안 되겠고. 자, 배틀드레... 어, 뭐야, 기술력이랑 순발력이 떨어지네? 표범, 팬텀... 이게 낫겠지? 그리고, 자... 그레이트 소드를 껴주고 철평갑옷... 어, 뭐야, 기술력이랑 순발력이 떨어지네? 방어력은 높은데... 어... 덱바리 박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뭐 아무튼 가봅시다. 어, 여긴 이거밖에 없네. 아무튼 이 유적에는 굉장히 좀 아이템이 많이 있는 보물산이네요. 되게 그게. 자, 위로. 아, 그 오늘이 계기월식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막 네이버 같은 걸 보는데 막 서울 날씨, 뭐 어디 날씨 막 이런 게 실시간 검색어에 쭉 다 있더라고요. 그게 월식을 보려고 사람들이 쳐보는 거였구나. 자, 여긴가? 저 위는 나가는 길 같고. 자, 여기서 아까 두 개의 문 중에 왼쪽 길을 안 갔었죠? 자, 여기네요. 이 석상을 깨어나기 전에 그 스마슈의 그 햄머로 부셔버리는 그런 선택지도 가능하죠, 아마. 바라무쌍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열쇠는 잠겨있지 않은 것 같은데. 수면 비약을 발견했다. 뭐야? 네, 그러게요. 길이 꽤 많네요. 자, 맹호 스페셜. 흑염권? 이런 기술을 배우는구나. 자, 일단 한 마리씩 각계 격파를 해봅시다. 이거 새로 배웠네. 한번 써봐야겠다. 새로 배운 김에 한번. 이런 거구나. 일단 기술 레벨이 낮으니까 뭐 그렇게 세진 않네요. 역시 맹호 스페셜이 데미지가 참 좋네요, 되게. 자, 그럼 쾌진격. 네, 그렇네요. 자, 오케이. 예전에 제가 이 게임을 처음 해볼 때는 여기를 중반? 그쯤에 와가지고 되게 힘들었었던 기억이 나네요. 휴, 꽤나 힘들었다. 수면 비약을 손에 넣었다. 자, 그리고 금강곳 하나를 안 부신 게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 어디였더라? 어떻게 가는 건지를 모르겠네. 여기서 길이 또 어디가 있지? 자, 일단 자, 이쪽엔 길이 없고. 역시 저한테 길 찾기는 굉장히 좀 힘든 일이네요.
여기도 길이 하나 있는데 아까 그곳에서 떨어져야 되나? 오른쪽 길에서? 두루마리요? 어떤 두루마리요? 자, 여기서 오른쪽에서 일단 내려가고 여기 부숴고 아, 아닌가? 다 했나? 다 한 건가 내가? 이상하네. 뭔가 벽을 하나를 안 부시고 온 것 같은 느낌인데. 자, 뭐 아무튼 스마슈 찾아서 나가도록 합시다. 이곳으로 올 줄 알고 앞질러 왔었죠 라고 하네. 자, 뭐 수면비약도 얻었고. 자, 여기서 나가면 황금돼지를 찾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말을 걸면 아마 황금돼지, 생각해보니 두루마리에 뭔가 그려져. 응? 뭔가 단서라도 제발 좀 보여줘. 아타오는 두루마리를 보여줬다. 이것은? 우와, 굉장한 발견이다. 제발 이 두루마리를 내게 줘. 그러지 뭐. 정말인가? 우와, 너무 기뻐. 답례라고 하긴 못하지만 이걸 받아주게나. 유적 지하에서 발견한 것이지. 황금돼지의 두루마리를 주고 어설트 슈츠를 건네받았다. 이건 스마슈가 장비할 수 있다. 그럼 난 이만 실례. 정말 고맙네. 잘 있게. 기다리고 있어요. 나의 프랑스와즈여. 정육점 산에는 인도의 날개를 사용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정육점 산에? 우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프랑스와즈는 또 누구야? 글쎄요. 아, 여기서 이런 특수 아이템도 볼 수 있구나. 스마슈의 최대의 보물, 무수정 상태. 그렇군. 자, 어설트 슈츠. 이것도 기술력과 순발력이 떨어지네요. 계속해서 떨어지는구나. 갑옷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기술력과 순발력이 떨어지네. 방어력만 늘어나고. 자, 뭐 아무튼 마을로 갑시다, 이제. 유적에서 할 거는 다 한 것 같네요, 이제. 이제 스토리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되죠? 일단 마을로 돌아가고 바닷가 쪽으로 가면 되려나? 도주 도주 도주. 마을 온 김에 회복을 하고 무트 대회에 참가하려면은 그 호랑이 마을 쪽으로 가면 되겠죠 아마? 그쪽으로 한번 가볼까? 아마 해변에서 밑에 아, 네, 그러게요. 아, 맞아 맞아. 수면비야. 아, 감사합니다. 아, 역시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빼먹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다행히 이걸 빼먹지 않고. 자, 수면 비약을 제공한다. 수면제라면 내게 있지. 자, 바로 이거네. 아타오는 간호사에게 수면 비약을 건네줬다. 아니, 이건 고대 동양의 신비 수면 비약이 아닌가요? 이것으로 마취 제작 전을 결행을 할 수 있겠네요. 허허, 참 이상한 작전도 다 있구만. 뭐 이름이야 아무래도 상관없잖아요. 이걸 밥속에 섞었다가 후후, 작전 개시. 난 절대로 이 병원엔 입원하지 않겠어. 자, 그럼 수술 준비나 해야지. 오늘 안으로 수술 준비... 수술을 할 수 있겠지? 오, 오늘 종으로 수술이라. 그러면 뭐 여관에서 하루 자고 온다거나 뭐 그래야 되나? 자, 기술은 언제쯤 얻을 수 있을까요?
아, 다른 데를 나갔다 들어오면 돼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나갔다가 들어가서 자, 한번 올라와 볼게요, 그럼. 어, 뭐야? 모르는 사이에 수술이 끝났대. 몸이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야. 당신 겉보기엔 권법가처럼 보이는데 여기 각종 기서가 있네. 이제 나는 필요 없게 되었으니 괜찮다면 받아주게. 오, 이 기술은 조금만 개량하면 나도 바로 사용할 수 있겠는데. 아타오는 새로운 기술 맹호 룰룬권을 습득했다. 당신 대단히 이해가 빠르군. 분명 유명한 겉법가겠지. 무슨 과찬의 말을. 이게 그 어제 용파리님이 배우라고 노래를 하시던 그 룬룬권인데, 아무튼 한번 전투가 일어나면 한번 써봅시다. 자, 여기서 남쪽으로. 어? 뭐야? 아, 아니네? 어디로 가야 돼 그럼? 자, 이왕 적 만난 김에 룬룬권을 한번 써봅시다. 얘네들은 그냥 뭐 대충 아무거나 쓰고. 아, 단체기 중에. 아, 단체기에다가 연타기네. 이것도 아마 신기가 되면 여러 번 타격을 하겠죠? 아무튼 센 것 같네요, 되게. 그러면 지금부터 내 고향으로 가려는데 준비는 됐나? 그런데 여기서 떠나게 되면 더 이상 이곳으로 올 일은 없을 테니까 잘 결정하게나. 누구에게 말한 거죠? 자, 잠시만요. 공략을 보고 여기서 이 해변 마을에서 아이템을 꼭 사야 되는 뭐 그런 게 있는지 잠깐만 둘러볼게요. 자, 일단은 그 뭐였더라? 특급주인가? 거기 그거를 샀으니까. 마니피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가다보면은 화주가 있다는데. 거란족 족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러게요. 임법 분신술. 특급주를 샀으면 넘어가면 돼요? 이것도 연타구나. 아, 화주는 아타오의 집에? 아타오의 집은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가지? 호랑이 마을에서 갈 수 있나? 근데 룬룬권보다 이 분신술이 데미지가 지금은 더 센 것 같네, 왠지? 아닌가? 저 파란띠 사내는?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데? 해변 마을의 술집에서 봤던 녀석이로군. 그런데 저 녀석 어떻게 호랑이 투이를 갖고 있었던 걸까? 검정도복 파란띠. 그러면 가보실까요? 보라색띠. 호랑이 마을. 헤? 여기가 아타오의 고향인가요? 아무 볼 것도 없는 시골이세. 뭘요? 공기도 맑고 한가롭고 살기 좋은 곳인데요? 저 아타오, 댁은 어디세요?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자, 아타오의 집이 어딜까? 여기는 일단 상점. 상점에서 뭐... 리프레쉬 워터나 좀 몇 개 삽시다. 자, 한 다섯 개? 여덟 개 있네, 이제. 자, 아타오의 집이 어딜까? 여긴 다른 집이고. 이 사람은 노망난 할아버지였죠. 자, 이 집은, 이 집도 아니네. 아타오의 집이 어딜까? 버터코? 용건은 없는데.
아저씨에겐 볼 일이 없대요. 왜 그렇게 인상이 정색을 하는 거지? 자, 무투대 때 꼭 힘내세요. 이 집은 아무도 없대요. 아, 여기 있다. 아타오의 집. 자, 여기서. 어? 이건 뭐야? 술이잖아요. 나도 눈이 있으니까 알아. 왜 여기에 있냐는 거지. 어? 종이가 붙어 있어요. 뭔가가 쓰여 있는데? 술통에 붙여진 종이. 아타오님, 대회 때 최선을 다하세요. 큐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허허, 팬으로부터 보내온 선물이잖아. 이렇게 기쁠 때가. 팬이라고요? 하하하, 독이라도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실례의 말을 하다니, 고맙게 받아야겠군. 술통에는 화주가 들어있었다. 화주를 손에 넣었다. 자, 술이죠? 장착을 한번 해봅시다. 무기. 화주, 운이 120이네. 근데 운은 어떤 스탯에 영향을 주는 거죠? 아니, 아니, 운이 스탯이지. 크리티컬인가? 어, 레오네님 오셨네? 자, 무트대회가, 다가왔다. 자, 이제 도장에 가면 되겠죠? 할 거는 다 한 거 같고. 뼈마저선님 리하이어. 4범. 요, 아타오, 돌아왔나? 수련의 성과는 어떤가? 완벽합니다. 그보다 백곡권 도장의 신세를 많이 졌지요. 나, 그 사람에게서? 아직 살아있던가? 흑유규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런데 자네가 데려온 사람들은 도대체? 이 두 사람은 호랑이 동굴에서 함께 수련한 동료들입니다. 이봐요, 아타오. 저 미인 아가씨는? 어, 흑유규규님, 초콜릿 다섯 개 감사합니다. 어이,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대회 주최자. 아타오씨, 정말로 호랑이 동굴에서 수련을 하셨나요? 전에 비해서 별로 변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많은 수련을 한 것 같지는 안 보이는데? 뭐라고요? 너무 신뢰되는 말을 함부로. 어머, 당신 도대체 왜 그렇게 정색을 하고선. 어머, 아니 누가 참 정색을 했다고 그래요? 린샹, 침착해. 이다요, 바보 취급을 받는 건 아타오라고요. 가끔은 화를 낼 줄도 알아야죠. 정말 너무 무신경해. 린샹?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칫, 부러워라. 저런 미인이 신경 써주다니. 스마슈는 제발 조용히 좀 해요. 실력이야 어차피 대회 때 확인을 해보면 알게 되겠죠. 별꼴이야, 여긴 대체 뭐하러 온 거야? 이곳의 회장이라 여러가지 의논한 일이 있어서. 아, 이곳 이 회장이라. 자, 사범님도 예전에 호랑이 동굴에서 수련을 하셨대요. 그런데 우리에게 호랑이 동굴로 가려는 말씀을 하지 않는 걸 보면 역시 우리는 그곳에서 수련할 자격이 없는 건 아닐까? 그게 사실이라면 너무 서글프군. 사범이 이 사람인가? 아, 이 사람이구나. 대회까지 수련을 한다. 그 전에 잠깐만 이렇게 있는데, 잠깐만 세이브를 하고 올게요. 다시. 혹시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저장을 잠깐 하고 다시 옵시다. 자, 온 김에 휴식도 하고. 그리고 자, 기록. 오케이. 아마 사범이랑 싸우는 그런 게 있었나? 아닌가? 자, 수련을 한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맹호권 도장에서의 수련의 날이 지나고 마침내 무투대의 날이 되었다. 아, 싸우진 않는구나. 그럼 우리들은 관객석에서 가서 있을게요. 자, 드디어 자네 차례군. 대회 룰은 잘 알고 있겠지? 가르쳐줘요. 사범님, 미안하지만 룰을 가르쳐줘요. 다0412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뭐라고? 하는 수 없지.
대회는 각각 한 팀에 5명이 출전한다. 각각 한 명의 상대와 대전하고 팀 전체의 승패수에 따라서 승부가 결정되는 방식일세. 전투 의욕을 알고 잃고 도망가거나 데미지를 입고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되면 패하는 걸세. 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칼이나 권총 따위의 무기는 일체 사용 금지일세. 1인 1전이라 그렇다면 한 팀이 세 번만 이기면 승리로군요. 자네 말대로 있어, 아타오. 자네는 우리 팀의 부장을 맡아주게. 강적들이 많겠지만 부디 열심히 싸워주게. 허허, 호랑이 동굴에서 닦은 실력을 보여줄 테다. 좋아, 그럼 가볼까? 1회전 맹호권, 최초류? 최초류가 뭐지? 드디어 시합이 시작됐습니다. 선봉전. 네, 아, 그건 알겠는데 어떤 의미지? 최초류? 뭔가 뜻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 맹호권 승리. 자, 결봉전. 아, 그러시군요. 자, 선봉, 결봉, 뭐 부장, 대장, 뭐 이런 게 그 각각의 위치를 뜻하는 거죠. 아, 처음으로 싸우니까.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했다 그거죠. 맹호권 승리. 중견전. 얘네들은 그 중견의 위치를 맡은 애들이죠. 그러니까 시작. 진짜 환세치호전은 참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게임을 은근히 잘 만들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개그 요소도 되게 잘 넣어놨고. 드디어 내 차례로군. 이미 승리는 정해졌지만 방심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자. 부장전 시작. 자, 맹호 스페셜을 쓸 필요도 없겠죠? 아마? 한방이네. 맹호권 승리. 근데 나중을 위해서 MP를 아끼는 게 나을라나? 아타오, 너무 멋있어요. 허허, 이게 내 본 실력이라네. 아, 아타오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젊었었는데 많이 늙었죠, 이제. 늙은 호랑이 뭐 그런 식으로 불리죠. 오, 이게 뭐야. 아, 특급줄을 끼고 천조족을. 근데 전투 중에 무기를 바꿀 수도 있나요? 어라, 내가 조금 지나쳤나? 5대0으로 맹호권의 승리. 아, 이런 식으로 쉬는구나, 중간에. 웅성웅성. 그런데 대회장 쪽이 소란스러운 것 같은데 무슨 일일까? 근데 한 번 쉬면은 이렇게 MP랑 HP가 다 차네요? 아, 1회전. 팬더 죽답권, 암각권. 암각권은 그 린샹이 있는 곳이죠. 1회전 제16시합이라 1회전의 마지막 시합이군. 아, 특급주는 만화 회복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아, 화주가 없어요? 2대1로 암각권이 유리하잖아. 어? 저 사내는? 특급주는 체력. 자, 부장전. 팬더가 귀엽네요. 저게 뭐야. 놀이는 끝났다. 암각 광룡인. 와, 암각권의 승리. 저 산의 부장이라면 언젠가는 나와 맞붙겠군. 대장전. 암각권 대장의 미출전으로 대장전은 팬더 죽답권의 승리. 드래곤볼인 줄. 아, 오케이. 3대2로 암각권의 승리. 아, 무기. 네.
자, 그럼 볼게요. 일단 화주, 지금 끼고 있는 게 화주고, 기술을 한번 봅시다. 그럼 어디서 보지? 아, 맞다. 기술 보면 또 튕기지 참. 아, 못 보겠네. 다음에 싸울 때 봐야겠네요. 아무튼 지금 특급지를 먼저 껴볼까? 아니면 일단 화주를 끼고 전투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없으면 그 다음 쉴 때 특급주를 끼고,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장을 하려 그랬는데 못하나 보네. 여기 혹시 저장하는 곳 없나? 자, 저장 좀. 아, 그래요? 아, 이런. 아, 저장하고 싶은데. 그냥 아이템 정비만 하는 그런 곳이네, 결국엔. 자, 귀갑권. 특급은 체력, 화주는 마나. 뭐 그런 건가 보네요, 그럼. 선봉전. 자, 맹호권 한 명 죽었네? 졌네? 아, 저장할 일이 없어요? 아, 근데 혹시 마지막에 질까봐. 기가 묵히. 아니, 그런. 자, 맹호권의 승리. 중견전. 시작. 맹호권 승리. 빠르게 진행되네, 이제. 마침내 내 차례로군. 전적은 2대1인가. 나만 이기면 승리는 결정되는군. 최선을 다해야겠군. 안일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방어모드. 올라운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기술 레벨업. 이제 슬슬 이런 걸로는 죽지 않는 녀석들이 나오네. 아, 여기선 방어 모드가 좋아요. 린샹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거지? 대장전. 저 4번만 분홍색 옷을 입고 있으니까 왠지 되게 튀네. 절벽 방어를 하는 자에게 던지기 공격이 직효라네. 4대1로 맹호권의 승리. 분홍색이 남자의 색인가요? 이제 준결승전이로군. 아, 저장하고 싶은데. 자, 준결승전. 맹호권이랑 비룡권. 드디어 시합이 시작됐습니다. 선봉전 시작. 오, 시작하자마자 맹호권 한 명 졌네요. 결봉전 시작. 뭐야? 중견전 시작. 2대1. 드디어 내 차례인가. 1대2로 맹호권이 불리하군. 응? 저 사람과는 언젠가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당신은 그랬었군. 당신이 그 유명한 아타오였군. 이거 영광인데. 자, 사양 말고 덤비시지. 허허, 바라던 바일세. 부장정 시작. 자, 이제 좀 애들이 좀 나오는 적들이 세진 것 같으니까 맹호 스페셜을 맞다. 자, 천조족, 화주가 천조족을 쓸 수 있네요. 특급주가 체력인 것 같고, 진짜 화주가 천조족이 가능하네. 아, 부장님 화이팅. 아이, 그런. 자, 맹호 스페셜. BJ 양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맹호 스페셜을 쓰니까 원킬이 가능하네요. 좀 적들의 수준이 올라가지고.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즐거운 주말 저녁이에요. 네, 맹호 스페셜을 신기까지 올렸기 때문에. 허허, 자네들 정말 제법인데. 하지만 상대를 잘못 만났어. 대장전 시작. 맹호권 승리. 맹호권의 승리. 근 기술을 사용한 후에는 철벽 방어를 펼쳐도 틈이 많지.
3대2로 맹호권의 승리. 드디어 결승전 1호군. 검정 도복을 입은 자들이 올라왔군. 내 상대는 부장. 분명 보라색 띠를 맨 그 녀석일 테지. 아, 이거 중간에 저장하고 싶은데 혹시 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결승전 맹호권 대 암각권. 근데 3명이네. 마침내 시합이 시작되었다. 선봉전 시작. 어? 뭐야, 어디갔어? 어우, 암각권의 승리. 아, 저도 계속. 아, 여기서 지면 막 꿈이라고 다시 시작하고 막 그러던 거긴가 여기가? 암각권 차봉의 미출전으로 차봉전은 맹호권의 승리. 아, 그렇군요. 허, 차봉이 미출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이봐, 자네가 아타오인가? 칫, 전에 그 녀석이 아니었군. 나와 대전했더라면 내 손으로 혼내주려고 했는데 할 수 없지. 넌 론이 알아서 혼내줄 거다. 응, 너 따윈 이 몸이 상대해도 충분하다. 나를 저 따위 녀석들과 같이 취급했다간 금고 다칠걸. 아, 지면 13급을 못 따요? 아, 그렇구나. 훈견전 시작. 오우, 뭐야 저게? 흑, 아이쿠. 제법인걸. 하지만 이거나 먹어라. 오우, 훨씬 더 화려하네. 와, 뒤에 구경하는 애들 다 쓰러져있네. 흥, 뜨거운 맛을 봤겠지. 암각권 승리. 여기서 사회자까지 쓰러졌으면 훨씬 더 재밌었을 텐데. 사회자랑 막 그 심사위원도 다 쓰러져 있으면. 저자는 일전에 싸웠을 때보다 훨씬 강해진 것 같군. 도대체 짧은 기간 동안 어떤 수련을 쌓은 걸까? 아, 사회자 맞네. 니놈이 아타오인가? 이 호색한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허허, 이건 또 웬 뚱딴지? 문단무용 간다. 아이고, 부장전 시작. 자, 맹호 스페셜. 오, HP 좀 많은데? 어, 원킬. 뭐야 이거, 괜히 걱정했네. 진짜 괜히 걱정했네. 그런데 시합 전에 알 수 없는 소리 했었는데 무슨 뜻이지? 흥, 본인이 더 잘 알겠지. 자, 목소리 물러나라 룬. 카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총통, 늦어서 미안하다. 정확히 내 순서일 것 같군. 자, 대장전 시작. 이 기운은 자네 평범한 인간이 아니군. 와, 3개, 다음엔 4개인가? 오, 내 공격을 받아내다니. 허허, 제법인데? 유감이지만 지금의 나로선 자네 봐줄 수 없다. 그앗, 저 기술은 틀림없어. 우옷, 사범님. 무투 대회는 암각권의 승리로 끝이 나고 맹호권 사범은 큰 부상을 입은 채 병상에 눕고 말았다. 사범님, 몸은 좀 어떠세요? 썩 좋지는 않네만. 조금 쉬고 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런데 정말 무서운 기술이었어. 지금 생각해도 닭살이 돋는구만. 호랑이도 닭살이 돋나요? 쓸데없는 농담이랑 집어치우게나. 아, 그렇지. 이 서류를 대회 주최자에게 갖다주지 않겠나, 아타오군. 허, 뭡니까 그건? 그런 심부름 이벤트를 주인공에게 시키다니. 주최자 측에게 자네에게 뭔가 얘기가 있을게. 있을걸세. 부디 사형 말고 다녀오게. 주최자는 아직 여관에 묵고 있을걸세. 하는 수 없군요. 서류를 건네받았다. 이봐요 사범님, 이런 잠들고 말았군. 아, 옆방이요? 아, 옆방에 그 비밀 통로가 있었던가? 앞으로도 이 게임에선 계속 부상자가 나올 것 같군. 격투편이라는 설정이니까 그거야 어쩔 수 없잖아요.
역시 그렇겠지. 그런데 린샹은? 이런 잊고 있었네? 실은 화장실을... 화장을 고친다고... 화장실에 간 채 돌아오질 않아요. 화장하는 것도 오래 걸리지만 화장실을 보는 것도 늦네. 그런가, 어디로 들어갔는지 기억하고 있나? 자, 우선 옆방에서 템을 털러 가기 전에 잠깐 여관에 가서 저장을 좀 할게요. 아, 그래요? 변비? 아쿠아리아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유감이라고 하네요. 허허, 그런 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것보다 사범님께 이걸 부탁받았는데... 아타오는 부탁받은 서류를 대회 주최자에게 건네줬다. 아, 대회 주최자라니? 여관 앞에 이렇게 서 있었구나. 어머, 정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화젤레는 아가씨는 어디 갔나요? 린샹, 그러고 보니 화장실 간 지 한참 됐는데? 그런가요? 정말 이상하군요. 아까 그 아가씨가 마을 밖으로 나가는 걸 봤는데 내가 잘못 봤나? 어머, 미안해요. 볼 일이 있는 걸 잊고 있었네요. 린샹이 마을 밖에? 설마 풀숲에서 볼 일을? 허허, 린샹이 자네 같은 줄 알아. 그리고 여자에게 그런 말을. 자, 저장을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환세치호전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에는 방송을 좀 짧게 하기 때문에